네, 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번째는 모이에 킨 실무에서 정형화된 단계대로 저희가 분석 및 보고서를 진행하시나요? 아니면 뭔가 좀 창의적이게 일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IT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보통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근무를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무와 달리 어떤 괴리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은가? 라는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요 질문은 앞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하냐, 프리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컨설팅을 할 때는 또 굉장히 정형화된 어떤 일 프로세스에 맞춰서 또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도 뭐제 마음은 프리하지만은 또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또 사람들 앞에서 또 보여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정형화된 어떤 교육 그런 커리큘럼이나 아니면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요거 이쪽하고 아래쪽하고는 조금 더또좀 다른 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저희가 정형화된 보고서나 그런 것들로 진행하냐? 예, 당연합니다. 모이에킹이라는 것은 컨설턴트예요.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모이에킹 안에는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업무 중에서는 어떤 기술 연구 같은 경우나 이제 버건팅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거고, 컨설턴트라는 그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컨설턴트라고 했을 때 항상 강조하지만은 딱 떠오르는 것은 이제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제 조언을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들을 이제 조금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게 컨설턴트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이킹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우리가 IT 보안을 하면서 어떤 법적인 요구 사항들이 그 기반으로 저희들이 모이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보통 ISMSP 임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법적인 테두리에서 이제 법 기반으로 가는 거죠. 법률 기반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보안 이슈, 보안 영역에 대해서 그 안에 또 이제 모이킹이라는 분야가 이제 들어가게 하면서 이제 보고서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떤 기준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모이킹 컨설팅을 할때 저희가 OWASP Top 10 기준도 있을 거고, 주의정보통신기반시설 기준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키사 쪽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내놓은 그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들이 있어야죠. 우리가 이 취약점이라는 것을 찾아내는 근거들. 그러니까 왜이 서비스에 대해서, 웹 쪽이나 모바일에 대해서 왜이 항목들을 가지고 점검을 해야 하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근거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항목들에 대해서도 특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나와 있는 그 항목에 대해서 확실하게 점검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도 안 생기고 그걸 꼭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형화된 단계에 대해서 점검을 보고서를 진행하나요? 라는 것이 거의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이제 예외 사항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게 모이에킹 실무를 하다 보면은 요러한 그 인증, 이게 아까 그 이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인증을 위한 모이에킹 사업이란 게 있겠지만은 또 별도로 IoT 해킹이나 뭐 게임 해킹이나 그런 것들을 또 별도로 모이에킹 사업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어떤 자기 컨설팅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분석 항목들이 있어요. 진단 항목들이 있겠지만은 조금 더 인증하고는 연관성이 없는 그런 범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점을, 차별화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굉장히 뭔가, 굉장히 상세하게 더 쓴다거나 아니면은 이 고객사분들이 이 보고서를 보고 어느 정도 이행 점검을 할 때는 따라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보고서에서 사용했던 그런 도구들을 매뉴얼화 시켜가지고 뭔가 제공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영상을 제공해준다거나, 이런 뭔가 차별화적인 부분들, 전략들은 분명히 필요하긴 해요. 컨설팅 회사라고 해가지고 모든 보고서가 다 똑같이 이렇게 보고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컨설팅 회사 경영진 쪽에서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계획을 잡으셔가지고 뭔가 차별화된 뭔가 보고서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고객사 쪽에서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한다면은 이제 비즈니스는 계속 이어가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거기에 대한 목적들은 똑같습니다. 이 고객들한테 잠재적인 취약점들이나 그런 것들을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안 위협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고서들은 굉장히 잘 써야 합니다. 고객사들이 봤을 때 한눈에 보이도록, 한눈에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그런 자산들이 어느 정도 위협들이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예, 확실하게 써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보고서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뭐 창의적으로 썼다고 해가지고 무슨 창의적으로 했다고 해서 고객사들이 굉장히 보기 어려울 정도로 뭔가 자유롭게 써야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창의적이라는 것은 뭔가 차별화된 보고서. 그렇죠. 다른 컨설팅 회사에 비해서 우리 회사가 이러한 능력들,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보고서의 작성에 대한 결과에 대한 이런 퀄리티가 좋다. 이게 우리가 보통 퀄리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해 나가면서 이제 보고서들을 바꿔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IT 쪽에 일하는 분들이 보통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그러면 좋은 회사,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좋은 회사, 큰 회사, 그 다음에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는 회사에서는 또그 형식에, 예, 이렇게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꼭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뭔가 자유로운, 뭐, IT 분도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자유롭기를 원하는 거죠. 예, 자유롭게 일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연봉도 예, 충분히 높고 그런 회사가 이제 좋은 거죠. 사실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모이킹이라는 관점만 봤을 때는 뭐 컨설팅하고 비교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분들하고 좀 비교했을 때 대중적으로 비교했을 때 조금은 자유롭긴 합니다. 예, 자유롭긴 해요. 왜 그러면 이그 모이킹 쪽으로 오는 분들은 이제 해커라는 예, 그러한 어떻게 보면 피가 있기 때문에 그죠? 뭐 좋게 말해서 해커라는 피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자유로운 그런 환경에서 취약점들을 좀 찾아내기를 원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자기가 이 IoT라고 뭐 이렇게 취약점 진단을 했을 때그 IoT에 대해서 취약점들을 계속적으로 뭔가 파고들고 싶어 하는 거죠. 계속 지속적으로 뭔가 연구를 하고 싶고 거기에서 자신이 만족할 때까지 결과들을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해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런 자유로운 환경들을 원하는데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정해진 시간에 그러니까 내가 2주면 2주 뭐 4주면 4주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굉장히 많은 분량의 서비스들을 점검을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될 때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그렇게 진행이 돼요. ISMSP 인증 같은 경우에도 대상은 되게 많은데 시간은 뭐 모이킹은 뭐 2주 아니면은 한 달만 그 안에 다 끝내라. 그리고 작년에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 기반으로 보고 또 이거를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증을 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이커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자신들한테 얻어올 것이 있어야 하는 건데, 이게 자신이 좀더 능력들이 더 향상되기를 원하고 어떤 경험들을 더 쌓기를 바라는데, 이런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 조금 싫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특히 뭐한 1년 정도, 2년 정도 하다 보면은, 나는 웹해킹뿐만 아니고 IoT 쪽이나 아니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자동차 해킹이나 모바일 해킹도 뭔가 더 이렇게 연구하고 싶고 아니면 포렌식 같은 경우 리버싱도 뭔가 하고 싶은데 그런 환경들이나 경험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조금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이해킹 인력들이 그런 컨설팅 업체에 들어가서 물론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금융권이나 그런 데서 이직을 하기 위해서 3년 차 정도에 이렇게 이직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지만은 한 1년차, 2년차 하다가 좀 이런 괴리감 때문에 이제 회사를 퇴사를 하고 정말로 이제 자유롭게 프리랜서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만 이렇게 해 나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연구 사업들 있잖아요. 보통 이제 R&D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데 이제 투입을 해서 이런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개발자분들이나 그분들도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그쪽 시장들은 뭐 그쪽 분들은 많이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요. 근데 저도 이제 금융권에서 개발자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또 거기에서도 그 안정적인 직장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어떤 개발들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언젠가는 이제 창업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꼭 IT 쪽만 아니고 뭐 모든 분야에 다 같을 것 같아요. 예, 같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세 번째는 이렇게 제가 이제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들을 많이 말했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회사마다 다를 거는 알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대기업 금융권들을 제외한 실무에서 대학 영어 등의 서류상 스펙의 차이를 크게 두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라고 했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기준점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면 제가 뭐 영어 실력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대학교도 좋은 대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요. 지방대학교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학사인 거고 아직도 학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스펙 차이들을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차별을 좀 뒀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많은 책들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블로그나 뭐 카페나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네트워크를 좀 많이 쌓은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뭐 이렇다라고 이제 블로그나 그런 데서 보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렇게 추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대기업이나 금융권으로 이렇게 갔어요. 근데 금융권 쪽이나 대기업 쪽으로 이제 입사를 하고 난 뒤에 주위를 보니까 스펙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이제 뭐 팀장님이나 이제 본부장님들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학교나 그런 데 보면 스카이 아니면 어떤 대학원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영어나 이제 외국어들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영어로 뭐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렇게 IT 쪽에 있으신 분들도 뭐 영어로 이렇게 뭐 비즈니스 뭐 이렇게 외국에 있는 그런 분들하고 막 통화하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진급할 때도 뭐 저는 못 느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진급할 때도 이런 것들 스펙들이 필요하고 어디 대학원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뭐 대학원이나 이제 영어 아니면은 뭐 이렇게 자격증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조언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배들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느끼기 전에 벌써 퇴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교육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퇴사를 했기 때문에 많이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뭐 이렇게 직원들을 뽑을 때 솔직히 서류상에 저희 작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뽑을 때 서류상에 보면은 사실 좋은 대학교 나오고 뭐뭐 하면은 좀더더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좋은 대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좋은 대학원을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학생일 때 고등학교 때나 그때 분명히 많은 노력들을 해서 그 정도 대학교까지 간 것이고 영어 같은 경우 성적도 굉장히 고득점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어느 정도 영어 실력이기 때문에 고득점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영어를 잘한다거나 뭐 중국어를 잘한다거나 어떤 한 언어에 능통한다면은 오너 입장에서는 그런 비즈니스적으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이 인원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보이는 거죠. 저도 교육 사업을 하고 또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만약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면은 이 친구를 강사로 잘 키우면은 영어로 컨텐츠도 만들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회사도 거의 동일할 겁니다. 다른 금융권이나 그런 회사뿐만 아니고 다른 회사에서도 뭔가 이 친구가 이러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장점으로 비즈니스를 계속 만들어 간다거나 뭔가 채울 수더 많은 일을 더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점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회사를 다니고 하면서 기회가 된다면은 대학원도 들어가시면 좋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어나 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꼭 어떠한 그 뭐냐,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은 더 많은 기회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왜 하지 않았냐라고 묻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뭐이 대학원이나 영어에 대한 투자를 하는 동안 이외에
그 시간 동안에는 그냥 저는 책 쓰기나 아니면 이렇게 컨텐츠 만들고 이런 사업들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온 거죠. 근데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3번하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적인 제 생각을 좀 많이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은 뭐 다른 생각들이 있고 하다면은 뭐 저한테 항상 이게 댓글로 주시면은 또저 그거에 대해서 또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지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예, 좋아서 이렇게 길게 좀 답변을 드렸습니다.